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최근에 호주 대학에 편입학 문의를 정말 많이 주세요. 저희 호주야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문의를 주시고 또 저희 홈페이지인 혼유 컨설팅 그룹을 통해서도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과거에 호주 편입학에 대해서 이렇게 몇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문의를 주시고 해서 좀더 오늘은 세부적으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호주 대학 편입학 방법 제대로 알아보자. RPL이 뭔지, 실라버스가 뭔지, 이거는 항상 편입학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한국 대학에서 편입학을 할 때, 여전히 한국 대학들 편입학, 한국에 이제 뭐, 좀더 나은 대학, 우수한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열의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편입학 경쟁률도 상당하더라고요. 22년도 일반 편입학의 경쟁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연세대학 11대 1, 고려대학 11대 1, 한양대학은 또 특히 뭐 공대가 강한 대학이라 그런지 뭐 30대 1 정도 되고요. 성균관대학, 뭐, 과거에는 참뭐 제가 대학 다닐 시절만 해도 부산대학 하면 정말 최고의 대학으로 쳐졌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인서울대학이 아니면은 좀 경쟁력이 많이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부산대학도 뭐 5대 1 정도로 편입하기 또 선호가 되는 대학인데, 호주대학은 이 편입학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조차도 없어요. 그럼 호주대학 편입학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한국대학은 편입학 시험을 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 뭐, 시험에 합격하면, 뭐, 4년 학사 과정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이렇게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대학은 편입학 시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과목 매칭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학년을 정해놓고 편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호주대학이 보통 한 학기에 4과목, 1년에 8과목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에, 이전에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호주 대학에 편입을 했는데, 8과목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1년을 면제받은 거고요. 즉, 2학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4과목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면 뭐한 학기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 대학 편입학은 면제되는 과목 수에 따라서 내가 몇 학년으로 가는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내가 이전 학업을 면제받는 거를 이제 RPL이라고 하고, 한국에 뭐몇 학점짜리 몇 학점짜리 과목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호주에서는 학점을 이 크레딧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편입학 지원하는 방식은 신입학으로 조금 다르죠. 과목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를 선정하죠. 그런 다음에 이 크레딧 어플리케이션 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학점 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학점 면제 신청. 내가 한국에서 이 과목을 들었는데 내가 새롭게 입학을 호주 대학에 그 과목이 또 있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유사한 과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은 내가 이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면제 신청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레딧 어플리케이션 폼이라는 걸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배우는 내용은 유사할지라도 과목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목명은 다른데 실제 배웠던 내용이 아주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내가 새롭게 입학할 호주 대학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좀 찾기는 좀 어려워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도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 전공 분야마다 일반 뭐 비즈니스 계열의 전공이라고 하면 좀 심플하죠. 그런데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좀 깊이 있는 전공 분야, 특수한 전공 분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 과목 매칭을 제대로 찾아내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저희 호주야 클럽 잘 합니다. 저희 밑에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쪽으로 자신이 이전에 배웠던 학업 내용을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아, 이 정도면 어떤 대학에 어느 정도는 면제가 될것 같아요라는 대략적인 인포문 저희가 정식으로 지원하기 전에라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이렇게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면, 대학 측에서는 실라버스를 요청합니다. 이 실라버스가 뭐냐면, 한국의 A 대학에서 내가 B 과목을 배웠다. 그러면 A 대학에서 이 B 과목을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쭉몇 주간에 걸쳐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 실라버스거든요. 그래서 그 실라버스를 제출하고 이제 그래야 호주 대학이 아, 이런 내용이었으면 우리 대학의 이 과목하고 충분히 합당하다. 유사하다, 면제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자, 제가, 최근에 저희 그 편입학 지원을 했던,
저희 학생인데요. 가천대학, 가천대학에 또 의료계통의 전공과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가천대학에 다녔던 학생이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 피지올로지라고 해서 이제 뭐 생리학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있고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고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라버스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문 실라버스를 가지고 호주대학에 아까 그 크레딧 어플리케이션 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주대학에서는 이 면제를 해줄지 말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은 네, 과목의 유사성이죠. 이 과목이 정말 거의 밀접하게 연관이 된 같은 과목,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주 유사한 과목이라고 해야 면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과목이면 면제를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3학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호주 대학에 내가 IT학과를 신청한다. 그러면 내가 3년이나 다녔으니까 여기서 면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학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몇 학년 동안 몇 학점을 이수했는지 그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웠던 과목이 내가 새롭게 입학할 이 학과에 얼마나 매칭되는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에서 IT를 전공했는데 호주 대학에 회계학과를 편입하고 싶다. IT학과에서 회계학에 다루는 과목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물론 여기서 각각 대학의 전공 필수가 아닌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과목들 일부는 면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면제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은 4년인데 대부분이 1년이 교양 과목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이것들은 대부분 호주 대학은 교양 과목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바로 그냥 전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주 대학들이 보통 3년 과정도 많고 뭐 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 여러분들이 2학년 다녔다 3학년 다녔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 3년 동안 배웠던 과목 중에 교양 과목들 대부분은 면제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3년 다녔으니까 호주 대학에서 또 한 1, 2년만 더 하면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성립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유사성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레딧 수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한국은 보통 한 학기에 7과목씩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3학점짜리라고 하면 뭐 21학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호주는 한 학기에 4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한 과목이 호주 대학의 한 과목하고 이퀄라이즈 되기 어려워요. 호주는 과목당 이 크레딧이 훨씬 많거든요. 물론 이 크레딧이라는 것은 대학에 따라서 우리는 한 과목을 6크레딧으로 할 거야, 한 과목을 뭐 3크레딧으로 할 거야, 이건 뭐 대학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건 그 양으로 보면 호주는 한 학기에 4과목 정도를 배우는데 한국은 한 7과목 정도 되니까 그 유사한 과목, 한국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무슨 뭐 무슨 무슨 과목 1, 무슨 무슨 과목 2 이렇게 있으면 그 두 개를 묶어야 호주 과목 하나하고 이퀄라이즈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도 좀 작용합니다. 뭐 똑같은 아무리 유사하다라고 해도 이 성적이 너무 또 부족하다 혹은 그 대학 수준이 너무 좀 낮다라고 하면 또 면제에 아주 또 보수적으로 또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 과정을 컴플리트 한 다음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중퇴를 하고 내가 다니는 동안 몇 과목을 이수했으니까 면제해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끝내고 면제 신청했을 때가 좀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과정이라고 하면 전문대학은 뭐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나오고 정규대학에 또 편입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문대학 하기로 호주대학에 편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대학을 끝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 과목을 가지고 호주 정규대학 학사과정 안에서도 또 과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뭐 상경 계열 분야하고 IT 계열 분야 또 공학의 일부 과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면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공학이라든지 IT는 나라가 다르다라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사 과정은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일반 어드미션으로 이제 일반 그 지원 창구로 들어오면 그 지원 창구에서 아까 그 크레딧 인정은 학점 면제 인정은 그 해당 패컬티로 갑니다. 그 해당 학과로 가죠. 왜냐하면 그 입학 심사처에서 그걸 모든 해당 과들을 세부적으로 전공별로 나눠서 과목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호주 대학 안에 있는 그 각 패컬티로 들어가서 그 패컬티 안에서 승인을 받아야 최종 이제 과목이 면제가 되니까 훨씬 이 프로세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아마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 학생은요 한국에서 IT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학점 은행제로 학사를 나왔어요. IT 학과를 나왔죠.
보통 한국의 학점 은행제는 학사로 인정 안 되니까 호주 석사로 바로 못 간다는 건 여러분들 대략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학점 은행제라 하더라도 사이버 대학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배운 내용은 충분히 유사성이 있으면 어필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실무 경력이 또 4년이나 되세요. 그래서 호주 대학에 모나시 대학에 지원을 했더니 예, 모나시 대학에서 10과목이나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0과목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보통 호주에 이 IT가 3년 과정이니까 한 학기에 4과목이니까 12과목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잖아요. 24과목이 3년 전체 하면 졸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과목이면 굉장히 많이 면제받은 거죠. 그래서 이 모나시 대학하고요, 뭐 UNSW 대학하고요, 캔버라 대학하고요, 그리피스 대학하고요, 이런 대학들이 제가 진행을 좀 해보면 비교적 예, 학점 면제에 좀 더 UTS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요. 학점 면제에 조금 더 호의적인 대학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분은 연세대학교에 방사선 관련 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8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럼 벌써 뭐 대단한 캐리어를 쌓으신 분이죠. 그런데 호주 대학의 캔버라 대학에 레디에이션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의학과에 시집을 했더니 뭐 이건 아주 유사한 과입니다. 같은 과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세 과목밖에 면제를 안 해줬어요. 한국 대학에서 4년이나 배웠고 실무 경력이 8년이나 되는데 세 과목밖에 면제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의료계통은 많이 다릅니다. 나라 물론 그 배우는 본질은 같을지 몰라도요. 배우는 어떤 그 깊이랑 이런 수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 영상의학, 뭐 그 다음에 뭐 작업치료, 카이로프랙틱 이런 것들은 한국이 아직 좀 더 호주랑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계통은 좀 면제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의 동서대학교에서 인문학부를 나온 학생인데 시드니 소재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시드니 소재의 광고회사에서 한 1년 정도 또 일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플린더스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간호과정을 지원했는데 이건 전혀 유사성이 없는 학과죠. 그런데 이제 이 간호는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공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학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학사학위에서 다양한 부분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죠? 간호학에 관련된 그 전공 필수 과목을 다루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학사를 마친 사람은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주로 간호학에 좀 많이 있고 일부 다른 학과에도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1년 자체가 그냥 과목을 비교해서 면제하는 게 아니라 1년을 그냥 이렇게 면제를 해줘서 2년 과정으로 이렇게 학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플린더스 대학에서 이 학생이 이제 입학해서 오면요. 이렇게 보면 그레듀에이트 엔트리 입학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컨디션에 어떤 게 있냐면 프리리퀴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과목. 간호학을 학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너가 뭐 예를 들어서 휴먼 바이올로지라든지 피지올로지라든지 아나토미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었어야 간호학 학업을 3년 과정의 간호학을 2년 만에 끝낼 수가 있는데 이 기초 과목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학생은 인문학을 나왔으니까 안 되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이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이 플린더스 대학이 이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온라인 과정으로 6주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어요. 이 세 과목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 세 과목이 7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770불인가 밖에 안 돼요. 엄청 저렴하죠. 보통 호주 대학에서 한 과목을 들으면 이 한 과목 학비가 뭐 4,000불, 5,000불 하거든요. 그런데 뭐 700불, 770불 정도만 내고 이 세 과목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면 아주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 이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이제 받았던 케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퀸즐랜드 테이블 나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게 이제 전문대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 퀸즐랜드 테이블에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해서 준학사, 디플로마하고 정식 학사 고 사이쯤 되는 학인데 한국은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학위만 있잖아요. 근데 일부 외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전문대학인데도 3년 과정 있잖아요. 약간 그런 학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위를 졸업하고 호주 회사에서 1.5년 정도 경력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UTS 대학에 지원을 엔지니어링에 토목적으로 그러니까 테이프에서 공부했던 전공이랑 일치를 하는 거죠. 지원을 했더니 12과목 1년 반을 그대로 면제를 다 받고 테이프에서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글자를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4년 과정인데 토목공학이 원래 4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5년을 면제받았으니까 2.5년만 학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밑에 면제되는 과목 세부 내용까지 쭉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호주 안에서 편입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RMIT 대학에서 IT 3년 과정을 2년만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캔버라 대학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 RMIT 대학도 우수한 대학인데 왜 캔버라 대학으로 이전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영주권을 처음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업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영주권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왜? 나도 졸업한 다음에 호주에서 풀타임 잡을 잡고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확실히 영주권에는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에는 전공마다 다 다르지만 뭐 캔버라라든지 퍼스라든지 아델레이드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보다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RMIT 대학에서 IT를 전공하다가 다시 캔버라 대학으로 경영정보, IT의 한 분야입니다.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16과목을 이렇게 면제를 받았으니까 이 학생도 2년을 그대로 다 면제를 받았죠. 이렇게 호주 안에서 호주 안으로 옮길 때는 이 대학에 이전 대학에서 배웠던 그 과목을 이 새 대학이 평가하기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 대학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심사도 좀 빠르고 결과도 좀 빨리 주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 좀 주의하실 게요. 이 편입학을 할 때 호주에서 호주 대학으로 편입학을 할 때는요,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대학에서 1학년을 막 마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1년 학업한 거를 새로운 대학에서 다 면제를 좀 받아서 공부를 하고 싶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1학년을 다 마치고 신청하면 늦죠. 1학년 연말에 다 마치고요, 바로 그 다음에 2월 달에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심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말 연초면 좀 낫죠. 내가 만약에 7월 달에 학업을 시작해서 6월 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1학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7월 달에 다음 학교 대학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원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하고 있는 대학에서 1년 마치고 이 대학으로 갈 거면 지금 하고 있는 대학에서 한 학기쯤 마쳤을 때부터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되죠? 네, 현재 진행 중인 그 두 번째 학기는 아직 페일할지 학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대학이 면제를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 이 RPL 학점 면제라는 거는요, 처음 지원할 때부터 면제를 얼마를 해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우선 내가 대학을 정해놓고 그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럼 3년 과정이면 3년, 4년 과정이면 4년 전체 입학 허가서를 받고, 입학한 다음에 그 대학 측에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학업을 했습니다, 면제를 해주세요 라고 수강 신청할 때 면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를 면제해 주지를 내가 알려주면 내가 너희 학교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니까 호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새로운 호주 안에 있는 대학을 옮겨갈 때는 이런 좀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그 학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받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고 새 학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호주 대학에서 호주 대학으로 이렇게 바꾸는 학생들은요, 대부분은 한국에서 편입학할 때는 어떻게 되죠? 네, 거의 예외 없이 좀 더 나은 대학으로 혹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인서울 대학으로 이렇게 편입하잖아요. 호주 대학 안에서 대학을 바꿀 때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유학생인 여러분들은요,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이 도시는 영주권에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영주권에 나은 지역으로 대학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분들 문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호토바기가 영주권 유학에서는 반드시 학과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학교 선택이라고 항상 이 순서를 1, 2, 3 순서를 절대 역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학교 선택보다는 지역 선택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학업 중간에 내가 영주권에 유리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다른 주정부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문대학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학비가 뭐 거의 두 배씩 차이 나고, 이런 영주권에는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이 유리한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는 학비가 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이런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때 또 학생들이 고민하게 되고요. 물론 뭐 전공을 아예 바꾸자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자, 그래서 호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바꾸거나 혹은 한국 대학을 다니시다가 호주 대학으로 편입하는 여러분들 많은 문의들이 있고요. 특히 요즘에 정말 많아진 거는 한국에 있는 지방의 대학을 다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서울인데 인서울의 대학을 못 가고 지방의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기숙사나 뭐 이런 또 집을 얻어서 방을 얻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3, 4년 계속 다니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호주대학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호주대학은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영주권 기회, 그리고 취업의 기회가 그 어떤 영어권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기회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호주대학 편입학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대학 편입학 문의를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영문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보내주셔야 뭔가 실질적인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무슨 대학에서 무슨 과를 지금 몇 학년 다녔는데요, 호주 대학에 편입하려면 어느 대학이 나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요. 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영문 전문 대학이든 정규 대학이든 입은 사이버 대학이든 학점 은행제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수했던 전체 과목에 대한 영문 성적 증명서를 먼저 보내주시고요. 실라버스가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걸 보내주시고 내가 호주에 있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염두에 둡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식 지원하기 전이라도 충분히 호토박이가 저희 수석팀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 정도면 뭐 한 학기, 두 학기 혹은 뭐 1년 이상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는 드릴 수 있거든요. 이상 호주 편입학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